오늘 HLB가 고점 대비 70% 막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바이오야. 저만한가로 막 떨어지고 있어. 근데 이거 오늘 살 수 있어 없어? 사면 안 되지. 어, 사면 안 되지. 사면 안 돼. 떨어지는데도. 70%가 얼마나 싸진 거야. 자기 지금 입고 있는 레깅스가 70% 세일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야 되잖아. 자기가 일했던 그 헬스장이 가게가 70% 할인해가지고 가게가 나왔어. 그럼 사야 되잖아. 모든 거는 그렇거든? 근데 이거는 70% 싸졌는데 오히려 사면 안 되는 게임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어제 얘기한 하지 말아야 될 게임인 거야. 이거는 전문 투자가들이 해야 되는 거야. 전문 투자가들이 버블까지 예상해서 적정하게 먹고 나오는 거야. 근데 결국은 내 말이 맞았어. 버블이 형성될 때 내가 그 논쟁이 있었거든. 버블이 이거 형성되고 있는 거다. 아니라는 논리가 있었어. 근데 그 아니라고 하는 전문 투자가들이 다 수익을 내고 나왔어. 수익 나. 근데 그 친구들은 아니 먹고는 주식이 뭐 먹고 나오는 건 되는 거지 뭐 그게 다 아니냐. 아니 맞다. 맞다. 난 수익을 내는 거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고 하는 거와 모르는 거랑 다른 건 아닌가요? 어?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한 거지 주가를 얘기한 게 아니야. 그래서 먹고 나왔으면 됐어. 난 그 다 인정해. 난 단타도 인정하고 모두 인정해. 돈 버는 방법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돼. 법 테두리 안에서만 벌면은 그거는 다 인정한다니까. 우리가 그 통찰력 대결을 했을 때 통찰력의 깊이를 얘기했을 때는 내 얘기가 맞는 거야. 지금은 가격이 제대로 맞지 않다. 그 안에서 먹고 나오는 거는 우리가 포카를 잘 치냐 아니냐 그 게임 그 얘기를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사면 안 되지. 근데 이마트가 고점이 한 30만원 했단 말이야. 아마 한 10만원 가면 이제 뭐 거의 한 60몇 퍼센트 70% 가까이 떨어지는 건데 살 수 있어 없어? 사야지. 전혀 다른 게임. 똑같이 떨어졌는데 전혀 다른 게임이 된 거야. 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직장인들이 해야 될 거 있잖아. 직장인들이 보통 바이오들 있잖아. 이거 돈 많이 박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언제 며칠 날 다음 단계로 갈지 몇 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대략 알고 있어. 회사에서 정보를 그대로 받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 주담하고 같이 이제 마 내가 너 주담 밥도 먹고 그럴 수가 있어. 그냥 거기까지만. 그럴 수가 있다고. 전문 투자가 이길 수가 없어. 이게 기간도 보다도 더 빨라. 전혀 다른 게임이야. 개미들이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는데 수익 내면 안 되는 게임이야. 왜냐면 여기서 수익 내면 계속 이쪽에서 붙어있거든. 이걸 하거든. 오늘 온 것 중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막 가슴 아프다 얘기했는데 나 그대로 얘기해놨어. 개미들 많이 죽을 거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방송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어. 이런 부분이 있다. 더 받아줄 사람들이 좀 없다. 그럼 다시 바이오를 할 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오겠지. 오지. 또 오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맞았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매급으로 지금 코스닥 무너지면서 빠진단 말이야. 아까 코스닥 막 빠질 때는 1.5 막 이렇게 빠졌어. 근데 지금 0.87이거든? 왜 그렇겠어? 이제 좀 다시 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바이오는 더 안 사. 바이오는 지금 바이오는 지금 아까 거기서 매수세 별로 없어. 바이오 쪽은 좀 약해. 투심이 완전 무너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코스닥 회사 중에서 좋은 회사들 있잖아. 좋은 회사들 있잖아. 돈 버는 회사들 있잖아. 거기로 이거 증거금 메꾸려고 까는 거 눈에 훤히 보이잖아. 그래서 막 빠지잖아. 몇 프로. 그거 사는 거야 지금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아. 채권에 돈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데. 내가 잘하면 주식이 큰 폭등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채권 발행 시장도 좋고 지금 채권에 돈이 엄청 많이 가 있어. 부동산으로 지금 돈이 안 쏠리고 있는 거야. 지금 요거 조금 오르는 거는 시장 매공하 때문에 가야 되는 만큼만 가는 거야. 이거 거품 없어요. 절대 없어. 이거 덧셈 뺄셈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막 거품이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 덧셈 뺄셈 안 되는 사람들 믿고 걸으면 돼요. 아니, 내가 다 맞다는 건 아니고 나를 걸러도 돼. 그런 거야. 그런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새로운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 새로운 새싹이 트는 거야. 새로운 새싹들이 착하는 거야. 내가 그때 우리 건설주들 다 죽어있을 때 아무도 건설주 얘기하면 비싸다고 때릴 때 내가 저번에 건설주인데 어디 건설주를 이 새끼가 주식도 못하는 게 바이오지 이 새끼가 우리 저번에 나 뭐 들고 있나 했는데 아, 건설 섹터가 엄청 많은 거야. 이거 다 건설주네?
쫙 오르잖아. 쫙 오르잖아. 나도 계좌가들이 안 좋아. 왜냐면 건설 섹터가 또 일부, 반도체가 일부 이렇게 그러니까 계좌가 그렇게 막 지금 팍팍 오르고 하진 않는데 장은 이렇게 폭삭했는데 내 계좌도 잘 버티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제대로 시세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 오르는 거야. 오늘 같은 날은 있잖아. 기분이 좋아야 되는 날이야. 오늘. 아 오늘 뭐 계좌 왜 이렇게 썩썩해 조금 빠지네.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 이런 것들 교통 정리되면 바닥에서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됐고 많이 뭐가 빠지냐. 전체적으로 이거 뭐 다 좀 빠지네. 그래도 어 이거 뭐 썩썩하네. 아 근데 아직도 새로 갈 것들 있잖아. 비메모리 주. 어 5G도 쉬었다가 또 갈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좀 안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항상 그 노는 구간이 있어. 그 나만의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또 봐서 또 상황 봐서 또 들어갈 거야. 알잖아. 지금 또 LNG주. 막 오늘 뭐 한국 가본 몰빵맨 형 생각난다. 어떻게 됐을까? 나도 있는데. 봐. 지금 신고가에서 거의 안 빠지잖아. 앞으로 좋은 일만 딱 생겼는데 빠지겠어? 그 형도 뭘 아는 형이지. 근데 몰빵은 내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오늘 같은 날은 룰루랄라 하는 거지. 이거 팔아가지고 또 뭐 딴 거 살 수도 있잖아. 사든 안 사든. 그건 그때 전략이 다른 거지만. 이해되지? 너무 쉽지. 너무 쉽지. 근데 내가 어저께 100억 버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100억 버는 방법이 맞아. 근데 그건 이제 큰 앞단의 원리야, 원리. 이 원리를 알았으면 그 다음은 뭘 알아야겠어? 실천. 디테일.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어. 생기는 돈 생기는 대로 좋은 회사 사야 되는데 알았어. 매출이 늦는 회사를 알았어. 뭐 영업이익 늘고 회사 꾸준히 좋아지는 회사 알았어. 그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안 알려줌. 내 방송을 보면서 비난 비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난 악플이 거의 없어. 그 왜 그러냐면 막 내가 일부러 내가 사면서도 막 오른 종목은 나는 실제로 사면서도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 오해 살까봐. 왜 그렇겠어? 올랐다는 건 뭐야? 바닥에서 누가 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수익이 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넘기게 되면 그렇잖아. 바닥에 산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 더 오르든 어쨌든 간에. 그 선침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가 못 나오게끔 일부러 내가 뭐 언급을 하면은 이거 선침에는 있다 소리. 손해본 사람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이미 그게 다 계산이 다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이 없는 종목을 얘기를 하는데 난 아직까지 여기서 판다고 얘기하고 하잖아. 조금 올라가면 나 팔 거야. 그리고 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런 방송을 이용해서 사의사욕을 취하는 거에는 안 하겠다는 거지.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거. 목적 자체가 다른 거야. 목적 자체가 있는데 큰 그림은 추억과 사람을 남기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되면은 큰 목적이 퇴색돼 버려. 알겠지? 앞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할지에 대한 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지는 있잖아. 계속 나올 거야. 어떤 아파트, 어떤 땅,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계속 할 거야. 근데 사리사욕하고 좀 뭔가 점점이 되면 오히려 피하려고 그래. 도움이 이쪽이 될 거라고 생각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텔레그램 방을 또 한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면 맨날 지금 이거 설명해 주는 것도 글로 있잖아. 적어가지고 침묵방이에요. 근데 다시 얘기해서 침묵방이야. 우리 그 지인들하고만 하는 거야. 지인들하고만.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적어놓으려고. 아 지금 오늘 바이오 들고 있는 형들 힘내시고요. 또 이런 걸 경험 삼아서 다음에 또 더 좋은 결과를 내면 되기 때문에 더 실망을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아. 다음에 그런 실수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성토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